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의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하면서 국내외 주식들이 들썩거렸죠. 이 허츠가 이번에는 테슬라 전기차 5만 대를 우버에 렌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허츠는 50,000 fully electric Teslas, 테슬라의 완전 전기차 5만 대를 2023년까지 렌트하겠다, 드라이버들에게 렌트하겠다라고 밝히면서요. 우버 네트워크 in the US, 미국의 우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5만 대가 앞서 주문했던 10만 대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장님과 앵커님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허츠가 그러니까 테슬라를 자동차를 사들이고 이것을 또 우버 운전자들에게 렌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뭐 일단 우버는 뭐 오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은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헐스가 현재 파산 상태잖아요. 네. 뱅크럽트 돼가지고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일단은 그 파일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 절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가장 빠른 회생 방법은 뭐냐면, 일단 플리트 식에 가지고서는 대규모로 해가지고서는 그 관납이나 아니면 어떤 대규모의 회사들에다가 이제 대규모로 이제 납품하는 그런 그 렌트카를 납품하는 게 일단 최대한 빠른 그 헬스의 그 회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하고 이제 이 손을 잡고서 주로 이제 모델3를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14개월까지 해가지고서 10만 대 계약이라는 거를 일단 테슬라와 헐스가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우버하고 또다시 렌트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 아마 5년 안에는 전부 전량이 다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플릿 단위로 해가지고서는 매년 얼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 이 법정 관리를 벗어나는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테슬라와 우버 그리고 허츠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궁금한 건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배터리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그 리튬 광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극복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온다 그랬을 때 지금 정도의 주가를 유지를 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 이게 너무 지금 거품이 끼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00 좀 다시 내려갔다가 뭔가 좀 모멘텀이 생기면 네. 또 변동이 있을 거다. 네. 저는 일단은 그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덜컥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논란을 빚고 있는 노바백스가 영국의 후보 물질에 대해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노바백스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MHRA 보건 당국에다가요, Regulatory Submission 이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 캔디데이트 후보 물질에 대해서요라고 직접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노바백스 그러면서 연내 미국의 FDA에도 승인 신청을 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호재성으로 받아들인 시장에서 노바백스 주가가 6%나 뛰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이 같은 온기를 오늘 장에서도 건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알려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백신, 뭐 최근에 뭐 치료제 쪽으로 또 시선이 약간 옮겨지는 듯 하지만, 뭐 어쨌든 뭐 계속 부스터샷도 맞아야 할 것이고,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의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리오프닝에 관련해가지고 모든 그 관련주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현재 그 화이자에서 나오는 이런 그 백신 같은 경우는 5세에서 11세부터 지금부터 이제 접종을 네. 시작한다라는 할 것이다라고 하고 네. 이것이 금주 그렇죠. 중에 이제 발표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FDA에서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서 후발주자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들어갈 여지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또 FDA에서 이 부분에 일단 품질이 퀄리티 이슈를 좀 걸고 나왔던 것 때문에 지난주에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했을 때 일단 영국에 먼저 하고 그다음 유럽 쪽으로 해서 먼저 들어가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노바백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그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화이자 같은 일단은 조금 강한 그런 기업들이 먼저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동유럽이라든가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중동 쪽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직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주들이 쭉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차례가 와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쭉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제 치료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까 네. 노바 머크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네. 이런 이제 치료제 쪽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고 이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치료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머크 같은 경우 특히 MSD죠. MSD 컴퍼니는 상당히 그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내년 1분기 안에 분명히 그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했을 때 서서히 좀 매집을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로나와 연관해서 이제 차례차례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단 키트였고 백신이었고 이제는 치료제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시선을 맞춰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도지코인의 뒤를 잇는 새로운 강아지 밈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시바이누코인이라는 알트코인인데 급상승하는 이유 로빈후드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글로벌 대규모 청원 홈페이지 체인지에 이틀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The Petition 이 청원은요, 로빈후드가 시바이누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하기를 청원합니다. 라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35만 명을 넘어가면서 시바이누 가격도 치솟았는데요. 이틀 전에 시가총액 12위였는데 지금은 10위까지 두 계단이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알트코인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4% 넘게 좀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틈새를 또 이제 시바이누라고 욕을 좀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작년에 뭐 도지코인처럼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여기에 관심이 엄청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여기 도지코인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 조금 다른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일단 로빈후드라든가 이런 그 HTS를 다루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 미증권거래소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지만 승인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시바코인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서 그 어떤 그 사람이 약간의 그 작전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물론 비트코인 ETF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비트코인 지수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직접 투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시장 자체에서는 암호화폐는 굉장히 위험 자산 그중에 조금 많이 위험한 자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또 이제 갑자기 들끓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함께 좀 움직이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김선규 소장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